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날씨가 아주 춥고 또 내일도 추운 날씨가 예고되어서 아마도 초중고 학생들은 콜드데이라서 학교를 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아울러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에 이순진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른팔을 골절상을 입고 지금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귀걸이 또 목걸이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하는데 장신구들 중에서 십자가 장식들이 꽤 많이 있죠. 아마도 지금도 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는 식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도 물고기 모양의 지저스가 새겨진 것도 많고 무심결에 우리가 지나치지만 나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 문양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얼핏 보면 코카콜라 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코카콜라 광고에 절묘하게 적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옆에 것도 보면 아주 위트가 있습니다. Not just an American, but also Christian.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범퍼 스티커에도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미국이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가 맞습니까? 미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미국을 세운 파운딩 파더스 그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있어서 겉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이교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미국 주천사나 연방청사 학교, 공공시설, 그리고 거리 이런 데서 십계명 조각을 흔히 볼 수 있었고 또 스포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옛날이여 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는 곳곳에 그 십계명 조각상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위축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온몸에 장식을 하고 옷에도 십자가로 도배를 하고 온 집안과 거리와 학교와 공공장소를 십자가로 온통 뒤덮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뜻이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심지어는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것조차도 소송을 거는 이런 시대이지만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스포츠 선수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식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팀 티보우 이 선수를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짧은 팀 티보우에 대한 두 개의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소리가 조금 전까지 잘 났었는데 또 조금 문제가 생기네요.